Times. 네, 아직도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만나서 좋은 친구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저희가 많은 기타를 리뷰했지만 아직도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다는 게 신기한. 진짜 신기한. 그리고 이게 처음 보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는 뭐 사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리뷰어들, 제작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어, 나 이거 알아. 나 어디 그죠?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아, 아니면 이거 뭐야? 뭐 이런, SNS에서 어. 봤다고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뭐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본 적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전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브랜드예요. 저는 샌드. 그 아까 은총 씨 말 맞더라. 스트랜드버그 네. 그거 리뷰하는 줄 알고. 네네네. 쓱 봤는데 어 스트랜드버그인데 이렇게 스펠링이 짧아 보니까 샌드버그. 샌드버그. 네, 샌드버그. 처음 보는 기타인데 이 샌드버그라는 단어는 그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 되겠죠. 모래 언덕이죠. 네. 네. 샌드버그인데 이게 저희가 그 처음으로 하는 브랜드니까 여러분들께 브랜드 소개를 좀 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브랜드 소개가 없어요. 아예 공식 사이트도 있는데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보통 브랜드 연혁이라든가 자기 뭐예요? 브랜드 소개가 나오잖아. 아예 없고 어, 네. 그냥 뭐 오시는 길 뭐 그냥 기타 라인업들 뭐 주문하는 거 팁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아예 없더라고요. 나름 86년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기타가 시리얼 넘버가 4만 대 4만 되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는데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since 1986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 브랜드인데 30 뭐 한 6, 7, 8, 9, 10, 11, 12니까 37년 막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이거를 보고 들은 적이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1986년생 아니야? 아, 이 만든 사람이 내가 1986년부터다. 신스 아? 1986. 나보다 한 살 어리네. 범띠구나, 범띠. 아, 진짜. 범띠, 아, 범띠 기타입니다. 아, 범띠 기타고. 아, 제작자가 86년생이다. 어. 참신한 접근이네요. 네. 형보다 3살 어리네. 아, 그러네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는 브랜드 자체가 37년이 되고 메이드 인 저머니로 4만 대의 기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어, 없는데 이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다. 이것도 좀 신기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아니, 이게 좀 외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게 뭐 이렇게 점이 네 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샌드버그의 뭐 그 네, 로고예요. 로고인가 봐요. 그 회사 이제 그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옆에 샌드버그 옆에 점 네 개짜리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동그로시 기타를 되게 오래 쳤는데 네네. 동그로시도 98년? 97년 이때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보다도 오래됐는데 그보다도 이제 몰라. 처음 알고 있는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샌드버그는 그 아티스트들을 찾아보니까 제일 이제 좀 우리가 좀 알만한 유명한 그 아티스트가 올리버 리델, 람슈타인의 베이시스트. 네, 람슈타인의 베이시스트가 사용을 했던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람슈타인도 람슈타인만 유명하고. 베이스 친 사람 나 이름도 모르는데 어, 저도 지금 찾아본 거예요. 저희 다 람슈타인 누구지 몰라요. 네, 그쵸. 사람 이름은 모르고 람슈타인만 알지. 이게 그래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팔로워가 14만 명이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86년도에 만들어졌고 4만 대의 기타를 만들었고 어? 람슈타인도 썼고 팔로워는 14만 명이다. 네.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소개는 없다. 네. 이게 참 뭔가 좀 아쉽네요. 제한된 정보. 독일에서 인플루언서인가 아닐까요? 아 독일에서 인플루언서다. 86년생 얘가 샌드버그가 인기 많은 본인이 그냥 인플루언서고 응. 기타는 이제 뭐 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가 좀 민망한 수준인데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정보를 좀 취합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네. 그 브랜드의 정보를 좀 떠나서 네. 기타가 첫인상이 어떤가 요것만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긴 건 메이드 인 저먼이고 샌드버그인데 네. 모델명은 캘리포니아 SDH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캘리포니아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 성지잖아요. 그죠. 성지. 레오 팬더가 이제 어 정말 스트레스를 만들었던 그 공간이니까. 그리고 레오 팬더는 독일계 이주민이잖아요. 독일계 이주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오 팬더가
이제 독일인이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만든 게 스트레이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독일에서 만들면서 모델명에다 캘리포니아를 넣는 것 자체가 독일과 캘리포니아 이거 두 개가 만나야 스트레스의 정신인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 나무를 캘리포니아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죠. 뭐 약간 뭐 우리가 지금 다 추론을 하는 거니까. 다 추론을. 넥은 캐나다에서 왔어요. 캐나디안 아드벤트입니다. 아니야?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거 없어. 아 그런 거 없구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샌드버그가 뭐 모래 언덕이라고 하면 모래 언덕이 캘리포니아에 맞겠죠? 독일엔 잘 없겠죠? 그렇겠죠. 네. 아, 선생님,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레리건 어디서 된 건가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프로파일링 하나요? 자 봅시다. 은총이 냄새가 나네. 은총이 계속 들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은총이 그 코롱 냄새가 나고요. 이게 보니까 네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무의 나무. 걔네들은 뭐 조상이 떡갈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숲을 되게 잘 갖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숲 속에서 레릭을 했네. 숲 속에서 아, 숲 레릭이다. 숲 레릭. 어. 그러니까 뭐 피톤치드가 막 이렇게 있는 데서 네네네. 그 쇠못 같은 걸로 안 하고 나무로. 나무로 레릭을 했어. 나무로. 그래갖고 곱잖아요. 아 그렇군요. 야, 약 그 인위적인 맛을 없애려고 장시간 했네요. 장시간. 아, 장시간. 은총의 냄새가 아니라 그 피톤치드 냄새. 아, 아, 아. 독일 숲속에서 나무를 나무로 깐 랠리. 네, 나무로 깐 랠리. 어. 아, 알겠습니다. 야, 진짜 나 이거 잘한다. 독일 숲속 나무나무 랠리. 나무나무 랠리. 네, 알겠습니다. 우드우드 랠리.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프로파일링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샌드버그 캘리포니아 STH라는 모델명은 스트라토캐스터에 험버커가 하나 들어가 있다. 험버커가 없으면 STS로 나옵니다. 네. 마스터피스 에이지드라고 돼 있어요. 네. 그 크리스티안 그 사람이 혼자 다 작업한대요. 아 그렇군요. 한 명이 이거 숲에 가가지고 네. 이거를 그 뒤에 깔아요. 진짜 숲속에 있어요. 숲속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모래 언덕 캘리포니아 STH 마스터피스 에이지드고요. 피에스타 레드의 가격은 470만원입니다. 네. 오. 가격이 그러니까 내쉬보다 약간 윗근이라고 네,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98.5cm 무게는 3.9kg 두께는 44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입니다. 오. 바디는 엘도의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하드락 메이플이고요. 헤드머신은 샌드버그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오. 있습니다. 자체 제작이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너트가 너비가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42mm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42mm예요. 네. 지판은 메이플인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넥이 그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 아까 봤을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쿼터손으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네. 쿼터손. 어, 진짜네요. 네. 쫙 뻗어 있어요. 쭉쭉 뻗어 있어요. 나무 좋은 걸로 잘 골랐어요. 좋은 걸로 잘 골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킬 길이는 650mm고요. 프레스는 22프레까지 있고 샌드버그 빈티지 파워 그렇죠. 네, 픽업 이름이 빈티지 파워예요. 그러니까 빈티지인데 파워가 있다. 어 희한하죠. 아, 네. 좀 특이합니다. 샌드버그 빈티지 파워 싱글 코일 두 개, 험버커 하나, 그리고 원 볼륨 투 톤에 푸시풀 하면은 스플릿이 됩니다. 네 여기 스플릿. 네 그래서 뭐 싱싱싱 같은 느낌으로도 쓸 수 네. 있다 이거죠. 네. 윌킨슨의 WV PSB NI 화이트 트레몰로 화이트 WHT 트레몰로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컬러는 피에스타 레드.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빈티지 파워. 빈티지 파워. 그렇죠. 이게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죠.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 이게 이름을 참 재밌게 지었어요. 가볼게요. 예. 노년의 힘. 뽑아보겠습니다. 힘 좋은. 그렇습니다. 요것도 들어봐야겠죠.
알버트리 소리가 갑자기 나네. 그렇죠. 네. 빈티지한데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소리는 진짜 훌륭합니다. 소리는 훌륭해요. 소리 좋아요. 네. 마샬이고요. 오, 소리는 진짜 훌륭해요. 어유, 왜 이렇게 잔망스럽고 좋냐? 그죠? 좋습니다. 소리가 좋네요. 네, 소리가 되게 좋네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그 이런 류의 기타 내쉬를 제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내쉬랑 터틀이랑 이런 것들 최근에 했었던 빈티지 기타들과 네네네.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좀 매운맛 내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힘이 좀 있고 거기다 좀 더 그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빈티지와 파워가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영역에서 파워가 조금 공존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내쉬는 확실히 조금 더 얘보다는 좀 더 플랫하죠. 예, 네. 맞아요. 플랫하고 터틀은 좀 더 라이트하고. 라이트. 맞습니다. 네. 잘해. 네. 오케이. 들어볼게요. 이런 소리들이 예전 그 기타들 가지고 이렇게 메이킹했을 때 되게 그 힘이 원래 없어서 좀 안 들리는 것들을 많이 채워진 짱짱하죠. 네. 소리는 진짜 좋아요. 오, 소리가 되게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아 일단 선생님까지 치고야 좀 약간 말씀드릴게요. 야 이게 안 뭉그러지네. 재밌네요. 야 이거 마샬 개인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 크루즈가 만든 험싱싱 그의 플로이드 로즈 달린 그 메이플랙의 이제 블랙 이렇게 돼 있는 그 기타 사운드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기타 같아요. 어 그래요? 그럼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게 우리가 팬더 MBS나 이런 거를 구매할 때는 사실 좀 더 뭐 빈티지한다거나 뭐 더 옛날 것들 근데 이제 그건 약간 컨셉 기타잖아요. 마치 어떤 그 시대 때 이제 기타리스트가 뭐 이제 옛날 기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음악이 점점 이제 이제 그 하드락이 이제 유행하면서 뭔가 거기를 나무를 파가지고 험버커를 박고 뭐 이런 개조된 듯한 느낌의 이제 옛날 기타 사운드를 위시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기타 기본 성향 자체가 되게 빈티지한데. 네. 이 픽업들 조합이 그렇게 되면서 힘도 있어지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빈티지의 느낌을 벗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또 약간 그 당시 때 유행했던 하드락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기타는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운드가 나는데 지금 이 기타 가지고 있는 이 픽업 조합의 색깔들도 빈티지 파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티지함을 정말 잘 드러내는데 내시는 빈티지하지만 되게 이쁘게 그 아까 인우형이 말한 것처럼 되게 플랫하게 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확실히 훨씬 더 빈티지하고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고 재밌습니다. 네. 기타가 되게 재밌네요 진짜. 파워풀한 느낌이 확실히 진짜 빈티지 파워를 했을 때 뭐야 네임이 뭐야 네임이 이세 이랬는데 말이 되는 것 같은 진짜로. 말이 돼요. 네, 노년의 힘 약간 몸 이런 할아버지 보는 느낌. 그 뭐라죠? 뭐 뭐는 죽지 않았다. 뭐 뭐는 노병은 죽지 않았다. 아 노병은 죽지 않았다. 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뭐 진짜 사라지면 안 되지. 사라지면 안 되겠지만 좋다. 좋다. 이거 사실 모르는 브랜드고 사실 디자인도 사실 저희한테 익숙하지는 않죠. 이 느낌이. 네. 나무나무 랠리. 나무나무. 근데 왜 이 기타가 그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소개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맞아요. 사운드입니다. 처음에는 아유 이것도 뭐야 솔직히 이랬는데 치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괜찮네요. 네. 소리 진짜 좋습니다. 네. 좀 놀랐습니다. 네. 자 이거 그러면 총씨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뿅.
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기타가 파워도 좋고 빈티지도 하고. 네. 빈티지 파워 자체가 한 줄 평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다 너무 이름에 빈티지 파워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방탄 조끼. 이렇게 나무로 만든 방탄 조끼. 네. 네, 저는 네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시 찾은 옛날 소리. 와, 그 말도 좀 길고 설명도 좀 사실 저도 좀 애매하지만 애매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 MBS를 지금 우리가 만나려면 굉장한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라인업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운드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빈티지 하면서도 파워풀한 게 동시에 느껴진다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매운 내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내쉬. 네. 오, 적절하네요.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대혼란의 스쿼드예요. 왜냐하면 네. 이 브랜드 네임 자체를 우리가 이 네임 밸류를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걸맞은 가격대와 뭐 가성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뭐 디자인도 사실 솔직히 이게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좀 없는 네. 그런 상태이기도 이거, 하고 이거는 뮤직맨의 어떤 느낌이고 네. 그죠? 뭐 스트랩의 그렇죠.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또 뭐 약간 살짝 텔레 같은데 또 이쪽 끝에는 또 터틀 같으면서 이상한 자체 제작 이거 해도 무슨 달려 우리나라 브랜드 길몽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맞다 그죠? 그래서 나치인가보다 뭐 좀 희한한 느낌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다들 좀 혼란의 스쿼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샌드버그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오고 우리도 좀 여러 대를 하다 보면은 다시 좀 방향성을 기준이 바뀌어요.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3, 총점 79.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점. 평균은 78.67입니다. 물론 되게 첫 등장 치고 선방을 했고 가격 치고도 선방을 했는데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포인트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사운드 점수가 33, 34, 35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완전히 하이급. 네, 사운드로 하이엔드 네.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쉬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소리로는 저희 셋 다 같은 생각인데 맞아요. 가성비에 대해서 또 뭐 사실 논하기가 좀 어렵고 유저빌리티도 지금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뭐 디자인은 솔직히 지금 조금 뭐 다들 아쉽다라는 거는 그렇죠. 좀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내쉬가 보통 사운드 점수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33도 있었고 33에서 38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33, 4, 5니까 내쉬랑 뭐 사운드 점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네. 한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은 거예요. 거의 첫 등장에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브랜드에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팔로우 14만이고 애매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고 정보도 막 없고. 이런데 사운드를 33, 4로 줬다는 건 그만큼 소리만큼은 정말 괜찮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브랜드 실체는 모르겠으나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그런 기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뭐 구체적으로 스쿼드에는 없는데 이거 연주감 좋습니다. 아 네네 잘 쳐져요 기타. 이게 뭐 유저빌리티에 사실은 뭐 들어가겠지만 반영이 네, 되는 거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좀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나무 수급이 확실히 어렵다는 거는 이게 기타를 리뷰를 하면 할수록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4개에서 점수 많이 줬어요. 네. 이 쿼터슨 메이플을 쓸 수 있고 이 나무를 굉장히 잘 깎아서 잘 만든 거 자체가 좋다. 이거는 이 브랜드가 핫바리는 아니야. 확실히 핫바리. 예, 네, 진짜 전문 용어 막 나오네. 진짜로 뭐 86년생인지 86년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진짜 모르겠지만. 장난을 농담을 할 정도로 정보가 없지만 정말 잘 만들고 나무 선택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넥 진짜 넥감 진짜 좋습니다. 넥감 환상적. 네, 요거는 저희가 정보가 이제 쌓이는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생 브랜드 아주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했던 샌드버거 일단 사운드에 합격점을 받았고요. 네, 다음번에는 더 이것도 자세한 보여드릴까요? 가방이요? 네. 아. 가방은 가방도 뭐 썩 이쁘진 않네요. 가방 보면 이렇게 여기 너 여기다 넣어서 파나 봐요. 짱짱해요. 자, 뭐 이 정도. 짱짱하네요. 네. 좋습니다. 아, 네. 다음번에 좀 더 정리정돈된 더 많은 네.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버거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은총 씨가 끝내주시죠. 네, 수입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좀 많은 정보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네. 구독과 좋아하는 저희 큰일 냅니다. 기어타임스. 예, 수고하셨습니다.